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미국 내 뜨거운 인기를 반영했는데요. 전세계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매체인 더 에브리 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플레이리스트 탑10을 제안했고, 트로이시반의 블루, 빌리 조엘의 비엔나 등과 함께 방탄소년단 지민의 필터를 선정했습니다. 더 에브리 걸은 미국 경제 매거진인 포브스가 선정하는 밀레니얼 여성을 위한 100대 웹사이트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플레이리스트 탑10에 선정된 지민의 필터는 라틴 팝 계열의 음악으로 지민의 매력적인 음색, 섹시한 가사와 흥겨운 라틴 리듬이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한 좋은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터는 최근 미국 MTV에서 유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애플 뮤직의 뮤직 유 블랭크2의 재생 목록에도 포함이 되며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MTV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동안 멀어도 마음만은 함께 댄스 파티를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즐길 재생 목록 만들어 봤습니다 라며, 더 에브리 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리스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민의 필터는 발매 직후부터 강력한 음원 파워로 빌보드 미국 싱글 차트, 빌보드 캐나다 싱글 차트, 영국 오피셜 차트까지 진입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꾸준히 화제가 되었으며, 지난 19일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부문 4위까지 랭크가 되는 등 강력한 저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스톤헨지와 방탄소년단의 협업 목걸이가 온라인을 통해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중 지민의 목걸이는 공식 판매처인 롯데백화점 온라인 몰에서만 지난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6개의 개인 품목 전 부문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합산 수량 역시 1위를 기록하며 멤버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톤헨지는 방탄소년단 멤버별로 각자 다르게 구성한 탄생, 운명, 공존 3가지 컨셉으로 총 21종의 목걸이를 선보였고, 그 중에서도 지민의 목걸이가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또 한 번에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지민의 탄생석 이니셜 목걸이가 발매 직후 높은 판매고를 올려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목걸이에 사용된 지민의 탄생석은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투어 말린으로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핑크빛 보석이 여심을 설레게 했으며, 또한 여기에 영문 이름 지민이 각인돼 있어 소장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지민은 독보적 브랜드 파워로 관련된 모든 것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착용했던 젠틀 몬스터 핑크색 안경이 솔드아웃됐고, 젠틀 몬스터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지민이 착용한 사진을 게재하며 지민만을 위한 커스텀 선글라스를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MBC의 인기 모닝 토크쇼인 투데이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했을 당시에도 지민이 입은 셀린느 룩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 직후 셀린느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민 BTS in 셀린느 by 에디슬리먼이라고 지민의 해시태그를 적어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방탄TV를 통해 공개된 새 앨범 컨셉 회의 영상에서 지민이 언급한 도널드 홀의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이라는 도서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에서 시 에세이 1위, 1일 베스트셀러 4위까지 순위가 급등하며 지민 파워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지민 파워 엄청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